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우프 선생이에요. 자, 오늘 우프 영어 독해 39강으로요. 홍콩 시위에 대한 그 중국 당국의 기자회견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 2019년 7월 29일 중국 그 당국 그 홍콩하고 중국을 그 통괄하고 있는 그 중국의 어떤 기관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최초로 1997년이지, 97년. 이때 이제 홍콩이 영국으로 반환, 아, 영국에 있다가 중국으로 반환됐죠. 그 이후로 최초로, 그러니까 몇년 만이야, 이게. 2007, 2017, 19, 한 22년 만이죠. 그때 최초로 기자회견을 한 거야, 지금. 중국 당국의 기자회견이 처음 있는 겁니다. 홍콩으로 저 이제 영국에서 중국으로 홍콩이 반환된 이후 최초의 기자회견이에요. 그래서 7월 29일자 타임즈 기사 그거를 여러분과 같이 이제 살짝 또 공부를 해보겠는데요. 제목은 이겁니다. 자, 이건데 밑에 있는 단어만 보자고 내가 단어만 쭉 썼으니까 자, 홍콩 알죠? 홍콩. 프로테스트는 S 붙었으니까 시위 또는 시위들. 프로테스트 하면 항의 이것도 좋습니다. 시위라고 하는 게 좋겠죠? 시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홍콩에서. 그건 여러분이 알고 있죠? 자, 베이징은 북경입니다. 북경. 왜 베이징이냐? 중국의 수도가, 그죠? 중국의 수도가 북경이면서, 흔히 베이징, 그러면 이거는 중국 당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중국 당국.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그 모든 그 핵심기관이 베이징에 있죠? 북경. 프로마이스는 뭐 약속하다, 이런 말도 있고요. 말하다. 투, 뭐 하기. 퍼니시는 처벌하는 겁니다. 처벌하는 거, 벌 주는 거. 그 다음, 바이올런스 하면 폭력. 자, 그럼 요 단어만 딱 보면, 홍콩 시위. 북경은, 즉, 중국 당국이죠. 말했다, 처벌하라, 폭력. 폭력을 처벌하는 걸 말했다. 이런 제목이죠. 그러니까 중국 당국은 폭력 행위는 처벌하겠다. 그러니까 홍콩 시위를 폭력 행위로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봅시다. 내 밑에 단어만 그냥 쭉 적어줬어, 단어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단어만 그냥 이거 알고 있다 그러면, 뭐, 영문법이고 나발이고 몰라도 해석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래서, 영어 해석의 가장 중요한 80%, 심하면 90% 이상입니다. 단어입니다, 단어. 단어만 내가 지금 쭉 써줬는데, 한번 보자. 단어만 쭉 내가 밑에 써줬거든. 그럼 이것만 보고 봐도 벌써 뜻이 다 들어오지 않냐? Chinese, 중국이고, government, 정부. gave, 기부의 과거형이니까 주었다. is 그러면 그것의 풀 가득 찬 그죠? 여기서는 이제 풀 아마 전폭적인 서포트가 있기 때문에 서포트는 서포트 해준다 지지 그죠? to 누구에게 홍콩 홍콩하고 s 붙었으니까 홍콩스 홍콩의 그죠? 그다음에 flying 이거 좀 어려운 단어죠 이거 팔다리를 휘두르는 거거든요 팔다리를 휘두르다 여기서 이제 발버둥 치다 네, 휘두르다고 했는데 사전에는 안 나오지만요 발버둥 치는 뭐 이게 더 아주 적절합니다 홍콩에 휘두르는 또 발버둥 치는 그다음 여기 봅시다 자 치프는 뭐 우두머리 뭐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executive 하면 뭐 행정하는 사람 그래서 치프 executive에서 홍콩에는 행정 장관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은 흔히 Chief Executive를 행정 장관이라고 합니다. 홍콩어에 따지면 홍콩에서는 가장 높은 사람이죠. 그죠? 근데 홍콩이 이제 중국의 일부니까 어떤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지역에 뭐 시장이나 어떤 지역에 뭐 군수나 아, 군수보다는 좀 크구나. 도지사나 이런 것처럼. 그래서 행정 장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캐리램 이 사람 이름이죠. 그 여자, 행정장관이 그 여자죠, 캐리. 뉴스에서 봤을 겁니다. 그리고, 엔드고요. 어즈드 하면 다그치다, 뭐 강제로 강요하다 이겁니다. 허, 그녀에게, 뭐 이런, 그녀. 투, 퍼니스, 처벌하라, 고, 그죠? 그 다음에, 로는 법이죠? 로는 법이고, 브리크 하면 법을 깬 사람들, 즉, 범법자들,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계속 보자. In order to, 이거는 그냥 하나의 단어처럼 외워야 됩니다. 몸 하기 위해서, 그죠? In order to. order는 이제 질서, 이런 뜻도 있죠? 질서, 또 명령, 이런 뜻도 있는데, 몸, 명령에 있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protect는 뭘 지키다 이런 거죠. protect. 너는 이건 몰라도 이런 해석 안 해야 되고요. territory, territory는 땅, 영토, 어떤 지역죠. 이런 걸 얘기하죠. 그러니까 영토, 여기서 영토는 이제 홍콩 영토를 얘기하겠죠. 홍콩이죠. 홍콩. 홍콩에서 시위가 일어나니까. 홍콩의 S, 영토의. 비즈니스는 사업인데 비즈니스 있으니까 사업들, 즉 사업체들. 지킨다, 홍콩의 사업체들. 이렇게 되죠. 컴마하고요. in, 뭐뭐에, 뭐뭐, 그리고 in이고. remark는요, 뭘 말하다, 언급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remark상 언급들, that, 그것. 이 명사 뒤에 대시 오게 되면 이게 대부분이 꾸미는 거죠. 이제 형용사절로. 문법적인 건 몰라도, 언급들, 그런데 그거는 이렇게 하면 돼. 그 언급들은, 그죠? will, 뭐 한다는 것도 do, 자, do little 해갖고, do는 뭐 하다인데, do little 하면, 뭐뭐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전혀 영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하긴 했는데, little이야. little은 작단 뜻이잖아. 그지? 그래서 작은 걸 하다. 이게 아니고, do little 하면, 하긴 했는데, 그 영향이 너무 작다. 그러니까 안한 거나 똑같다. 그런 뜻이죠. 거의 효과 없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단어는 뭐 되지 않을 것이다. 네, 이렇게 했는데 그죠? 뭐 되지 않는다. 뭐 효과 없다. 뭐 이렇게. 그다음에 투는 뭐 하기 위해서 뭐 한다 이거. 디퓨즈는 진정시키다는 거죠. 진정시키다. 진정시키다. 이스 그것에 투 만스 두 달이죠. 폴리티컬. 폴리틱은 정치니까 정치적인 크라이시스는 위기란 뜻입니다. 위기. 그러니까 이런 단어만 다 알면은 그냥 해석 그냥 끝난 거죠. 그죠? 그다음 계속 또 단어 보자. 지금 내가 밑에 한글 단어 다 적어놨으니까 그것만 쭉 읽어도 벌써 느낌이 다 왔죠? 자, 더 이건 필요 없고. 레어는 희귀한, 드문 이런 뜻이고요. 프레스는 뭐 압력, 프레셔 들어봤죠? 또는 이제 압력을 줘갖고 인쇄해내는 거기 때문에 흔히 프레스 그러면 시문사. 그죠? 그런 뜻입니다. 근데, 프레스 컨퍼런스. 컨퍼런스는 뭐 들어봤죠? 무슨 컨퍼런스다, 컨퍼런스다. 모여서 회의하는 것. 그게 컨퍼런스인데, 프레스 컨퍼런스 그러면, 아예 외워두세요. 이거 한 단어처럼. 기자회견이라 지금 기자회견. 프레스 컨퍼런스 그러면, 그 기자들이 다 모여있는 거야. 누가 기자회견 하니까. 그죠? 그래서 기자회견. 레어. 그러니까 드문 기자회견. 근데 이제 컴마고요. 바이 했으니까, 뭐뭐 의해서 이거죠. 그죠? 의해서 행해진 기자회견이겠죠. 바이는 뭐뭐 의해서 또 뭐뭐 옆에 이런 뜻이고요. The government, 정부란 뜻이고, government은 정부입니다. agents. 자, agents는 뭐 대리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정부 기관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는 정부 기관. responsibility, response 책임지다죠. 책임지는, 그죠? for 뭐뭐에 대한 리아싱 하면 연락하다. 사이에서 연락하는, 그러니까 연락 책임을 가지는 기관이란 뜻이 되겠죠. between, 뭐뭐 사이에. between 했으니까 뭐 있죠? 홍콩, 그리고 메인랜드. 자, 랜드는 땅이고요. 메인이라 주가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본토 그러면 됩니다. 본토. 그래서 이게 중국 정부죠. 중국 본토. 자, 중국 본토와 홍콩 사이를 연락하든. 그렇죠? 그 다음에 컴마고요. 스톱드. 이게 이제 동사가 나왔습니다. 멈췄다. 숏 오브. 숏은 부족한. 무엇의 부족함에 멈췄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수거처럼 외우세요. 한 단어처럼. 무엇의 부족하면서 멈췄다. 그러니까, 좀 짧게 멈췄다. 이런 뜻입니다. 짧게 멈췄다. 길게 안 하고, 숏은 여기서 부족한 것보다 짧게. 무엇을 짧게 멈췄다. 이게 뭐냐면, 바로 앞에서 멈추다. 우리 한국말로 부드럽게 하면요, 바로 앞에서 멈추다. 즉 그것까지는 안한 거야. 근데 바로 그 직전까지 간 거야. 그 직전에서 멈춘 거야. 직전에서 멈췄어. 그거는 무슨 뜻이냐? 한 말만 더 나가면 글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뜻으로 이제 뭐가 어떤 일이 생기기 바로 직전에 멈췄다. 그러니까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간다. 이런 의미로 쓸때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stop, shut, over. 그죠? 바로 앞에 멈췄다. What, 어떤 것이죠? 어떤 것 앞에 멈췄다. 근데 What이 뭐냐? 이제 뒤에 이제 나오는 게 What 이거죠. Some은 어떤, 이제 in에서 홍콩. 홍콩 안에 있는 어떤, 그죠? 어떤, 그런데 여기 had feared.
자, 헤드는 이제 헤브 플러스 PP니까 뭐 이건 해석할 필요는 없고요. 이제 완료 쭉 해온 상태인데, 피어는 두려워하다죠, 그죠? 그러니까 썸이 뭐겠어요? 사람이겠죠. 홍콩에 있는 일부 사람들이, 그죠? 두려워했다. 두려워한 어떤 것 앞에서 멈췄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서 그 뭘 두려워했는지, 요 what 어떤 건지 선을 딱 긋고 설명해 줬죠. treat는 위협이란 뜻입니다. treat, 위협. of, 뭐, 의, 이런 뜻이죠. 의, 쓰자, 이거. 위협, 의. intervene 하면 개입. 개입. 사이에 또 매게 되는 거 있죠. 그 사이에 어디 끼는 거 있잖아. 끼는 거. 그러니까 개입한다. 이건 개입이죠. 개입. 개입한다는 위협이란 뜻이죠. by, 뭐뭐에 의한. 그죠? 더, pupils, pupil은 사람이란 뜻이고, 국민 이런 뜻도 있죠. 국민들의 liberation 하면 자유 이런 뜻도 있고, 해방 뜻도 있고, army는 군대란 뜻이죠. army. 이제 방탄소년, 그죠? 거기 팬클럽 이름도 army죠. army는 군대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pupil liberation army에서 약자로 PLA라는데, 이게 중국의 군인들을 얘기합니다. 중국군. 그게 이제 걔들은 인민해방군이라고, 그죠? 피플을 인민으로 걔들은 하고요. 해방군. 그래서 인민해방군. 중국의 그 군대의 이름을 인민해방군이라고 합니다. 우리 저 흔히, 우리나라 군인들은 우리가 이제 흔히 국군, 그러죠. 국군, 그죠? 나라의 군이다. 국군. 그 다음 북한의 군인들은 우리가 이제 옛날엔 괴뢰군 그랬고, 지금 또 인민군 그러죠. 그런 식으로. 얘들은 인민해방군.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군대마다 이름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인민해방군. 자. 그 다음에 계속 보면요. to, 뭐뭐 하려고 이런 뜻이고. 자, course 하면 진압하다 이릅니다. 진압하다. 그 다음 매스는 매스 게임이라고 들어봤죠? 많은 사람이 모여있는 게 매스입니다. 그래서 대규모, 많은 사람이 모인 매스, 대규모. 자, pro하고 democracy. 자, democracy는 민주주의란 뜻이죠. pro는 앞에 붙은 건 찬성, 지지 뭐 이런 뜻입니다. 뭘 지지한다, 찬성한다, 그죠? 그래서 democracy, 민주주의, 민주화도 좋고요. 그래서 민주주의 뭐 좋습니다. 민주주의 찬성하는 demonstration. 우리가 이제 데모 많이 들어봤죠? 데모한다 할 때 바로 앞에 있는 요 네 글자를 딴 거죠. demonstration. demonstration이 뭘 보여준다, 증명한다, 뭘 많은 사람 앞에 보여주는 거, 자기 어떤 행동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 그걸 얘기하죠. 우리는 흔히 데모라고 그러는데 시위들 하면 됩니다. 아까 했던 프로테스트하고 뭐 같은 뜻으로 보면 되겠죠. 프로테스트는 뭐 저항하다, 그죠? 시위하다, 이런 뜻이니까. and 그리고요. balance 하면 격렬한, 아주 폭력적인, 뭐 이런 거. 격렬한도 좋고, 또는 바이런시가 폭력이니까 폭력적인. 당연히 저 격렬하면 폭력이 동반되겠죠. 그죠? 말로 해서는 격렬해질 수가 없죠. 막 몸싸움하고 밀어붙이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이제 이 폭이 력이 힘자 아니야. 폭은 막 폭주한다, 폭풍 이런 것처럼 아주 거세게 그런 뜻이고, 력은 힘, 거센 힘, 이걸 우리가 폭력이라 그러죠. 주로 이제 때리고 막 이런 거 부딪히고 이런 거. 자, 스키미스 하면 작은 충돌이란 뜻입니다. 작은 충돌. 충돌들, 네네. ES부터 쓴 거죠. 충돌들. with, 뭐뭐과, 폴리스, 경찰과. 그렇죠? 자, however, 뭐, 그래서, 뭐, 하지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대충 하면 됩니다. 이건. 이런 해석 없으면 안 해도 관계없어. 모르겠으면. it, 그것. indicate는 의미하다. 그죠? 그런 뜻이죠. indicate, that이라고 했으니까. 이 것을, 이 뒤에 있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죠. 베이징, 베이징은 아까 했죠. 북경. 헤드, 가진다. 자, 이 베이징은 여기서 중국 정부를 얘기합니다. 중국 정부. 북경에 있는, 북경에 있는 중국 정부. 자, 중국 정부는, 그죠. 헤드, 가졌다. no intention이니까, intention은 뭐뭐 하려고 하는 의향이란 뜻이고, no intention 하면 의향이 없다, 이런 뜻이죠. 의향이 없음을 가졌다니까, 그렇게 할 마음이 없다, 이거죠. of, 의. 자, compromising 하면 타협입니다. with, 뭐뭐과. the protest. 자, protest 하고 s가 붙었으니까 시위들이 되겠죠. 이 항의, 시위, 이런 거. 그 홍콩의 그 시위들.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죠? 그 시위들하고는 전혀 타협할 마음이 없다. 뭐 이런 말이죠.
그런데 이제 컴마가 있고요. 컴마가 있고 휘치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은 이제 이게 대부분 그 앞에 거를 전체적으로 봤는데 여기서는 프로테스트 시위들 이거를 이제 의미하는 것 같죠. 그죠? 그것은 휘치 그럼 앞에 거니까 프로테스트로 보면 됩니다. 자, 그 시위는 begin 시작했다. 그죠? began 했으니까 begin의 과거형이죠. begin은 시작하다인데 시작했다. 로서 애점으로서고 캠페인으로 흔히 우리가 캠페인 그러는데요. 이건 우리가 어떤 뭐랄까 운동 그러죠. 운동 무슨 뭐 시민 운동 뭐 이런 거 같은 거죠. 또 이제 선거 운동 같은 것도 캠페인이라고 많이 쓰고 있죠. 선거 운동. 그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떤 걸 보여주는 거 이게 이제 캠페인. 흔히 이제 캠페인으로 우리는 많이 쓰고 있죠. against 그러면 반대한답니다. for 그러면 주로 찬성한다고요. against는 주로 반대한다. 자, 어는 이건 몰라요. 좋겠고요. 뭐 하나 이런 뜻인가. 자, extradition 하면 본국 소환. 그 나라로 범죄자 같은 사람을 그 나라로 보내는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어떤 A란 나라 사람이 B란 국가에 가서 잘못 행동을 한 거야. 그럼 거기서 잡힌 다음에 본국인 A로 보내는 거. 이거 본국 소환. 이거를 이제 extradition이라 그러죠. 로우는 법. 그래서 본국 소환법. 처음에 시작된 게 이거였죠. 그죠? 홍콩 그저 시위 시작된 그 이유가 바로 본국 소환법 때문에 이제 시위가 시작됐어.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제 홍콩에서 잘못한 사람도 중국 정부 있는 중국 본토로 보내버리겠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홍콩에 있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구실거리가 된다 해가지고 이제 그 본국 소환법을 반대하기 시작한 거죠. 처음엔 그렇게 했죠. But 그러나 have become 뭐뭐 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have 이거 현재 그러니까 현재 완료형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어 가고 있다. 자, increasingly 하면 increase가 증가한데 increasingly 하면 점점적으로 점차적으로 더욱더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더욱더 갈수록 뭐 이렇게 해도 좋고요. 뭐 점차적으로 이렇게 많이 돼 있지만 갈수록 이렇게 해도 좋습니다. 자, focus는 초점인데 focus니까 초점을 맞추다 과거형이죠. 그래서 become focused 하면 점점 초점 맞춰지고 있다. 처음에는 본국 소환법을 반대하는 캠페인이었는데 지금은 여기에 초점 맞춰주고 있다. focus on 뭐뭐세 그죠? directly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리 직접적으로 챌린징 하면 도전하는 이죠. 우리 챌린지 들어봤죠? 그죠? 챌린지. 챌린지 무슨 도전이죠? 챌린징 도전한 직접적으로 도전하는데 초점이 맞췄다 이런 뜻이죠. 자, 차이나스 차이나는 중국이죠. 중국의 어서리티는 뭐 권력 권위 중국의 권위 오버 뭐뭐에 대한 오버는 그 위에란 뜻이고 너머란 뜻이죠. 그래서 머리 위에서 이렇게 누르는 거야. 권위란 게 위에서 이렇게 내려 누르는 게 권위죠. 그래서 오버라는 의미로 많이 쓰죠. 오버. 홍콩. 홍콩에 대한 중국의 권위. 이렇게 되죠. 중국의 권위에 대한 홍콩. 그러니까 중국이 홍콩을 확 누르는 거죠. 거기에 이제 홍콩 사람들이 챌린지, 도전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지금 단어만 내가 다쭉 썼는데도 벌써 의미가 다 통했죠. 자, 그러면. 자, 의미는 통했지만, 그래도 이제 속 시원하게 깔끔하게 한번 쭉 한번 흩으면서 그래도, 끝을 내도록 하겠어요. 자, 한번 쭉 흩어볼게요. 자, 제목은 바로 홍콩 시위. 북경은 말했다. 폭력을 처벌하라. 이런 제목이었죠. 자, 중국 정부 주었습니다. 전폭적인 지지를 홍콩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행정장관 캐리 람. 그러니까, 홍콩의 행정장관 캐리 람을 지지한다. 이렇게 이제 중국 정부가 회견을 한 거죠. 그리고 다그쳤다. 촉구했다. 그녀에게. 여기서 다그치다 뭐또 좋고요. 이제 촉구했다. 그녀에게 행정장관에게 처벌하라고 범법자들을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지키기 위해서 이 노트죠. 지키기 위해서 그 홍콩에 있는 사업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을 처벌하라.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이제 내용을 이제 저한 거죠. 기자회견 한 거겠죠.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이게 그죠? 근데 컴마하고요. in remark 이러한 언급들은 그죠? 이러한 언급들은 that will 뭐뭐 that 해서 이 that도 언급입니다.
이러한 언급들은, 그러니까 언급들에서 이제 요 위에 이제 이렇게, 뭐, 지지하겠다. 그 다음에 범법자를 처벌하라. 그래서 홍콩의 그 번영과 홍콩의 그, 사업하는 사람들을 그 여러 가지 홍콩의 그 경제를 지켜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그러한 리마크스니까 리마크스 언급들이죠. 그러한 언급들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진정시키는데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윌이 있잖아. 윌. 그죠? 윌.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이거는 이제 이 신문사에서 이제 판단하는 거죠. 그런 기자회견이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두 달간의 정치적인 위기. 그래서 지금 시위가 계속 두 달간 이상 있죠. 그 시위를 진정시키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언급들을 했다. 기자회견에서. 그죠? 그러한 언급들인데 그러한 언급들에 이런 내용이 있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신문사 기자들이 쓴 아주 통상적인 내용들이죠. 앞에 이렇게 쪼개놓고 그래서 그런 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어간 거죠. 자, 아주 드문 기자회견인데 드물 수밖에 없지. 1997년에 최초로 한 거니까. 의회에서 행해진 기자회견이죠. 정부기관이 한 근데 책임 있는 연락을 하는 홍콩과 본토 사이를 연락하는데 책임을 가진 정부기관이 한 기자회견이란 뜻이죠. 그 기자회견은 멈추었다. 바로 앞에서 어떤 것이냐. 홍콩에 사는 일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바로 그 앞에서 멈추었다. 그런데 그 두려워하는 게 뭐냐. 바로 위협. 그죠? 위험. 개입에 대한 위험. 그죠? 인민해방군, 그러니까 중국 군인들이 개입하는 거죠. 그건 두려운 거죠. 경찰들, 홍콩 경찰들이 막지 못하면 중국 군인들이 밀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얘들이 얼마 전에도 막 홍콩 앞바다에서 배에서 막 뭐 훈련하는 거 군인들이 막 하는 거 일부러 보여주고 막 그랬죠. 겁주는 거지. 네 까불면 군인들이 가갖고 그냥 네 확 쓸어버릴 거야 이런 거 이제 그죠? 그런 개입에 한 위협, 그걸 두려워하고 있다, 그죠? 근데, 그거는 언급을 안 한 거죠. 그 바로 앞에서 회견이 멈춘 거야. 그 말까지는 안 했다, 그 말입니다. 이거 진압하려고, 아까 인민해방군이 진압한다. 대규모 찬성, 지지, 민주주의 지지하는 시위들을 진압하고, 그 다음에 격렬한 작은 경찰들과의 충돌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죠? 지지하기 위해서 인민해방군들을 개입시키는 그걸 두려워하고 있다 이거죠. 하여봐 어쨌든 이것은 뭘 의미하냐? 아 그래 그렇게 인민해방군이 거기 뭐 개입할지 모른다 하는 두려움 그거는 언급하지 않았다. 그 앞에서 멈췄으니까 기자회견이 그건 말하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의미한다. 뭘 의미하느냐? 베이징은 그죠? 타협할, 이 시위들과 타협할 의향이 없다는 걸 의미한다. 그런데 그 시위들은 처음에는, 그죠? 본국 소환법에 대한 캠페인으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점차적으로 홍콩에 대한 중국 당국의 권위에 직접 도전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홍콩 장관, 너는 허수아비니까 중국이 와서 홍콩에 손 떼라. 베이징, 중국 정부는 홍콩에서 손 떼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하나는 여러분 잘 기억해 줘야 됩니다. 이거는 역사적으로 이제 꼭 알아둬야 될 건데요. 자, 우리나라 있고요. 일본, 일본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제주도, 독도 이렇게 돼 있죠. 우리나라. 자, 여기 북경이 여기 있습니다. 북경. 그 다음에 홍콩 저 남쪽 여기 있습니다. 홍콩. 자, 요 북쪽에 사는 이 북방족이 있습니다. 북방 기마민족이죠. 주로 말 타고 우리 민족도 북방 기마민족 그죠? 고구려니 부연이 다 기마민족이었죠. 그다음에 여기 남방엔 주로 이제 농사짓는 농경민족. 그 이제 우리나라 남쪽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북쪽 남쪽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북방의 기마민족 우리 민족 여기에 이제 청나라도 이제 우리나라 요 민족들이 들어간 거죠. 우리나라 고구려를 이루고 있던 그 여러 종족 중에 일부가 이제 그래서 청나라에 그 세운 그 사람이 신라인 김한보
김한보든가 김한보의 손자든가 하여튼 그렇죠. 신라가 망하면서 그 대부분 왕건이한테 투항했지만 일부는 올라갔죠. 그 사람들 후손이 바로 청나라의 왕실입니다. 그래서 청나라를 세워서 결국은 중국을 먹어서 지금 이제 근데 중국이 북방족들이 많이 지배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나라, 당나라 거기도 북방족 일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그 이후로 뭐 무슨 나라냐고 그 요나라 그죠. 요나라 그 다음에 또 원나라고 앞에 금나라가 먼저 있었죠. 그 다음에 이제 또 누구냐 몽고 그죠. 원나라 있었고요. 그 다음에 사이에 이제 명나라 뭐 이런 거 있었지만은 그 다음에 청나라 요 근래 여기 얘들이 전부 다 북방족이죠. 북방족. 그리고 여기서 이제 눌러갖고 중국을 다 이제 먹은 거야. 그러니까 원래 중국에 있던 애들이 다 도망을 가갖고 원래 그 한나라 있잖아요, 그죠? 삼국지 막 나오는 거 유비 나오는 한나라. 걔들의 주력은 밑으로 다 도망간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나눠져갖고 이 북쪽은 베이징 중국어고요. 이 남쪽은 만다린이라고 그래가지고 아니 북경이 이제 만다린이죠. 만다린. 그 만다린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만다린이 바로 만주인이 쓰는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 만주가 바로 우리나라 북쪽 여기 옛날에 고구려 부에 있었던 여기죠, 그죠? 그래서 만주족 그들이 가갖고 이제 청나라를 세운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요 밑에 쓰는 여기는 광동어라고 해가지고요. 광동어, 퀀토나이즈라 그러죠. 그래서 문자는 같은 한자를 쓰지만 서로 말이 안 통합니다, 이게. 중국에 한, 크게 보면 한 7개 정도의 큰 방언들이 있어갖고 그 방언들끼리 서로 통하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서 원래대로 치면 다 다른 나라들인데 지금 하나로 합쳐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정복을 다 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 중국 여기에 들어가진 않았죠. 우리는 우리의 그거를 끝까지 지금 지켜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 수나라하고 고구려하고 당나라하고 고구려하고 많이 싸우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결국 중국의 그 일원으로 먹히지 않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기 이제 뭐 몽골 거기도 안 먹혔고 몽골 일부는 이제 먹혔지만 더 자 이제 이런 상태죠. 그죠? 그래서 이 북쪽하고 남쪽하고 사이가 굉장히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홍콩 사람들의 마음속 깊숙이는 그 저 북방에 있는 오랑캐죠. 지들이 볼 때 걔들이 지금 중국을 다 정복하고 있다. 그거죠. 그죠? 그 북경 당국 여기서는 중국이 분열되면 안 되니까 얘도 완전히 하나의 중국으로 합쳐야 된다. 여기 또 타이완 있죠. 그죠? 타이완까지 다 하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분열되지 않게 이제 꽉 누르려고. 왜냐하면 러시아, 소련 있죠. 그죠? 옛날 소련이 열 몇 개의 그 나라들이 합쳐져 갖고 있었는데 그게 다 붕괴돼 갖고 갈갈이 다 잘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이 지금 그걸 두려워하고 분열될까봐 지금 꽉 누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죠. 그죠? 이런 상황 와중에 우리는 지금 남북으로 나눠져 있고요. 일본은 또 우리가 너무 크게 막 솟아오르고 특히 남한 이제 위주로 해가지고 솟아오르면서 북한하고 같이 이제 통일을 하게 되면 통일 한국이 돼버리면 위력이 어마어마해지니까 북한에도 지하자원이 많고 또 싼 노동력, 그죠? 북한 사람들이 현재는 이제 아주 적은 임금으로도 일해줄 수 있는 그 고급 인력들이 많이 있잖아요. 말이 통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통일된 한국이 엄청 발전하니까 이제 중국이, 아니, 일본이 가뜩에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로 따라잡히고 뭐 전자산업 같은 건 다 따라잡혔죠. 그러니까 한국을 더 이상 키워주면 안 되겠다. 지금 북한하고 이제 트럼프하고 남한, 북한 그 대통령하고 만나가지고 진짜 하나로 그냥 통일할까봐 이제 일본 애들이 바짝 긴장해갖고 지금 한국에다가 저 무기 뭐 핑계대면서 그래서 반도체 제품 지금 안 준다 해갖고 현재 지금이 2019년 7월 지금이 30일입니다. 7월 요 근래 이제 몇 주 전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특히 남한에서 불매운동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죠. 그죠? 일본 제품. 일본 가지 말라 하면서 그래서 일본이 이렇게 억지 쓰면서 누른 이유가 간단하죠. 지금 중국은 너무 크니까 지네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남북한 통일돼 버리면 자기들이 이제 주도권을 완전히 뺏기니까 안 그래도 지금 뭐 K-팝이니 K-드라마니 또는 K-한류니 하고 전 세계적으로 붐을 일으키니까 야 이거 10년, 20년, 30년에는 우리가 완전히 지겠구나. 거기 이제 위협을 느껴가지고 우리도 군사무장을 하자. 결국 전쟁하면 또 하자 이거죠. 그래서 일본 진의 헌법을 바꾸자. 그래갖고 다시 옛날 2차 세계전 일으킨 것처럼 우리도 힘 가져갖고 한번 전쟁 한번 해보자. 이런 의도로 가지고 이제 하니까 우리 이제 남한 그죠? 에서는 이거 알고 북한도 이제 결국은 이제 일본을 계속 지금
북한이나 남한이나 우리는 같은 민족이 결국 통일을 해야죠. 통일을 해가지고 그래야지 우리가 강대국 사회에서도 살아남는 거죠. 지금도 찢겨져가지고도 있는 상태에서도 이 정도까지 발전했는데 통일한국되면 위력이 어마어마해지죠. 그럼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게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밑으로 눌린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지금 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돌아가는 국제적인 흐름, 정세를 여러분은 아직은 어린다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미래를 본눈을 가지고 장차 몇십 년 후엔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또 이끌어갈 사람들이고 그때는 통일된 한국 상태에서 지금보다 훨씬 더 국력도 커졌을 거고 여러분들이 세계적으로도 아마 영향력도 커진 인물들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앞으로는. 자, 그래서 여러분도 나름대로 실력 쌓고 공부 열심히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유튜브에도 열심히 강의를 올리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러분이 실력 쌓는데 나의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자 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수고했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또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파이팅!